반갑습니다. 허비경제TV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오늘 주가는 0.7%입니다. 뭐, 종가 27,900원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었죠. 장중에 반짝 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시장이 오늘은 진짜 뭐, 거의 죽어있는 시장.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코스피가 일단 1A로 그냥 쭉 밀려내려왔고, 오늘은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빨간불이 없습니다. 다 파란불.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전 하이닉스, 뭐, LG엔솔, 뭐, 뭐 삼바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그리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HLB, 알테오젠 다 파란불. 그러니까 그 어느 업종도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에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크게 가져갔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코스피 종목, 반도체, 그러니까 중형주급, 중대형주급 종목들이 양봉들을 꽤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 시장이 크게 바뀐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요 시간 동안 지금 캔들 10개 만들어지는 동안 종가가 거의 그냥 맨날 똑같아요. 그쵸? 아래 움직임은 1% 2%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향을 바꾼다? 우리가 뭐 포지션을 바꾼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뭐 외국인 매도 뭐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기관 매도 뭐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보험 투신 매수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구간이다. 예, 하나 마이크로는 늘 그랬던 것처럼 기모 왔다가 한번 빡, 기모 오고 한번 빡, 예,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저항 라인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볼게 29,000원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루하게 안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지. 다른 거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 이거는 분석이 힘들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키움도 매수입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죠.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양봉음봉 양봉음봉. 그치만 종가의 움직임은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유일하게 이제 흠은 신용 비율이 높은 거. 신용 비율이 좀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뭐 빨간불 해봤자 화장품 쪽이 제일 많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실리콘투가 실적 이슈를 그냥 빵 붙여가지고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 내면서, 저 처음 들어봤어요.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는. 네. 아무튼 그걸 이제 또 따라간 거라 좀 나머지 애들은 일시적으로 따라갔을 확률이 좀 높고요. 뭐 결국 시장이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거나 추세를 만들어내려면 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결국 시장이 지수를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수가 횡보는 아니에요. 지금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뿐이지.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은 또 얘네 세개 중에 하나가 역살 잡고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주도 업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좋은 기업을 붙잡아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도, 아, 내가, 아, 반도체 너무, 이거 하나만큼 너무 안 움직이네 해가지고 뭐 오늘 화장품을 따라간다. 또 화장품 애들 또 지루한 구간 주겠죠. 화장품 애들도 조정 많이 주고 가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가 내가 그쪽으로 옮기면은 반도체를 또 올라가겠죠. 그럼 또, 아, 이거 안 움직이네. 반도체 갈까? 반도체 또 양봉 따라 들어가면 또 얘도 또 지루한 구간 만들어주고. 지금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면은, 반도체 A, B, C 업종이 있으면, 이게 예전 그 1분기 때처럼 바이오나 2차전지가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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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우상향 되면서 업종이 순환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지금은 반도체 올라갔다가 A 올라갔다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A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A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다시 또 반도체 왔다가 또 돈이 반도체 왔다가 또 B로 갔다가 생뚱맞은 업종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럼 사람들 또 우르르 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또얘안 움직여요. 그럼 또 다시 반도체 움직이고 또 새로운 업종 C가 올라와요. 그럼 얘또 이쪽으로 우르르 움직이면 얘도 안 움직여요. 이게 지금 반복입니다. 한 달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잦은 포지션을 막 시장 여기 따라 막 해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고, 저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종목들을 포트에 그냥 넣어놓고 지수 밀릴 때도 잘안 밀리고, 하나 마이크는 어쨌든 잘 버티잖아요. 이런 종목이 좀 지루하긴 해도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양봉을 쭉쭉쭉 보여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더 좋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뭐 하나 마이크론도 우리가 못 기다릴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가 매번 똑같아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딱히 코멘트를 드릴 게 없긴 합니다. 네,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하나 마이크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차피 움직이는 애들 위주로만 움직이니까 단기 성향의 매매
그런 좀 변동폭 큰 애들로 같이 한번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내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릴 만한 종목들은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